자, 그래, 지난 시간에 설명했던 문제풀이 주격 관계대명사 who, which, that 생략은 안 된다 였습니다. 우리가 여기에 제목에 없는 that도 하는 이유는 이미 관계대명사 파트를 배웠기 때문입니다. 오케이. 그래서 관로 안에서 알맞은 것을 고르면 I have two cats which have blue eyes. 오케이. 그래서 일단 문제 풀기 전에 주격 관계사에서 주의사항, 뭐 아까 전에 설명하면서 생략은 안 된다는 얘기 했고요. 그 다음에 이 주격 관계사 뒤에는 뭐가 나올 거기 때문에 동사가 나올 거기 때문에 반드시 두 개 눈치 봐야죠. 선행사의 수 그리고 시제에 따라서 동사의 형태를 주의해야 한다라는 거 있습니까? 그래서 내가 고양이 두 마리 갖고 있습니다. 고양이는 고양이인데 어떤 고양이냐? 파란 눈을 가지고 있는 눈이 파란 고양이 두 마리를 가지고 있다. 좀 이따가 뭐도 한번 생각해서 대답해 주시냐면 which have 대신에 한 단어로 쓸수 있는 게 있는데 그게 뭘까라는 거. 그렇습니까? 기억이 나실 겁니다. 그 다음에 계속해서 2번 더 7 which was stolen was mine. 자, 요런 식으로 되어 있는 경우에는, 이거는, 뭐 조심해야 될 게, 일단 해석하면 어떻게 됩니까? 그렇죠. 그래서 얘는 시작도 중요하지만, 뭐도 중요하다? 끝도 중요하죠. 어디서 시작해서 어디서 끝나는지. 그래서 이 문장의 초간단 버전은, 그렇죠. It was mine. 그거 내 거였어. 그거 뭐, 그 전화기. 어떤 전화기? 도난당한. 오케이. 여기서 was에 대해서 was가 왜 이렇게 생겼냐라는 거. 도난당했던 거 언제? 과거죠. 그렇습니까? 여기에 was보다는 is가 좋을 것 같아요. 오케이. 도난당했던 게내 거라는 건 fact니까. The cell phone which was stolen is mine. 이렇게 하는 것도 좋을 것 같네요. 오케이. 그 다음에 계속해서 3번, 잠깐만, 3번은 초간단 버전 할까 말까? 안 해도 상관없겠죠, 얘는. 그렇죠. 그러면 일단 답은 Judy gave me a doll that was made of plastic 하면 되겠고요. 그래서 Judy가 줬는데 누구한테 줬습니까? 나한테 줬죠. 뭘 줬습니까? 인형은 인형인데 어떤 만들어진 됐습니까? 플라스틱으로 만들어진 인형을 나한테 줬다. 그래서 a doll 앞만 길어봤자 is이고 사물이니까 which 또는 that이고요. 그래서 뒤에 뭐가 보인다? was가 보이죠. was는 누구 눈치 보고? gave 눈치를 보고 it is 할 뻔했는데 it was 해야 되겠구나. 오케이. 그래서 be made of하고 be made from을 비교해 오셨죠? 오케이. 그래서 비교해서 얘기하면 be made of은 뭐만 바뀔 때 형태만 바뀔 때 됐습니까? 그걸 보고 무슨 변화? 물리적 변화죠. be made from은 화학적 변화로서 be made from을 쓸만한 뭐 표현은 뭐 cheese is made from milk라든지 wine is made from grapes라든지 이런 게 화학적 변화다. Wine is made from grapes가 무슨 뜻인데? 만들어진다. 됐습니까? 포도 마시면 막 취하죠. 아니, 포도를 잘 먹으면. 포도 먹으면 막 취하잖아, 그치? 그쵸. 와인 마시면 취하잖아. 화학적 변화가 일어났단 말입니다. 됐습니까? 오케이. 그 다음에 계속해서 초간단 버전 할까 말까? 4번. 해야 되죠. 그렇죠. 초간단 버전은 She was very kind. 됐습니까? 오케이. 그래서 정답은 The woman that answered the door was very kind. 그래서 시작이 여기고 She was very kind 했던 얘기는 끝이 여기다는 얘기입니다. 됐습니까? 오케이. 그래서 이번에 선행사가 The woman이고 시제가 was very kind니까 그래서 answered의 형태가 되어야 되겠다. 해석하면 뭐 answered the door 이거 해석하라 그러면 애들이 뭐 되게 뭐 어려워하는데
밖에서 누가 띵동 했단 말이야. 됐습니까? 그래서 초인종 소리에 답을 한 그 여자가 매우 친절했다. 이런 뜻입니다. 됐습니까? 오케이. She was very kind. 초간단 버전. 그 다음에 5번. 초간단 버전 할까 말까 하면 He is my uncle. 그러면 여기서 시작해서 is 앞에 door, 끝, door 뒤에서 끝났단 얘기죠. He is very my uncle. 오케이. 그래서 정답은 The tall man who was leaning against the door is my uncle. 그래서 lean against가 뭐든가요? 오케이. Lean against. Against의 뜻은 원래 사전 혹시 against만 찾아봤나요? 예, 찾아보니까 뭐든가요? 가까이? 가까이? 아닌데요. against 찾아보면 여러 가지 뜻이 있는데 뭐뭐에 반대하여 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 전치사로 제일 먼저 1번 뜻이 나올 겁니다. 뭐뭐에 반대하여. 근데 lean against 이렇게 쓰이면 lean이 기대다 라는 뜻이기 때문에 뭐뭐에 반대하여 기대다는 이상하고요. 뭐뭐에 기대어, 뭐뭐에 대고 기대다 라는 뜻입니다. lean against. 뭐뭐에 붙어서 기대 있다. 뭐뭐에 이렇게 뭐 책상에 기댄다. lean against the 뭐 desk. 뭐 의자에 기댄다. lean against 뭐 the chair. 그래서 이제 그 우리 아파트 라인에 엘리베이터를 탔더니 엘리베이터에 이런 그림이 있던데. 문에 이렇게 갖고 사람이 이런 식으로 아니 너무 이상한데? 이런 식으로 해갖고 뭐라고 써있냐면 기대지 마시오 이렇게 써있던데? 근데 여기다 누가 볼펜으로 위에다가 뭐라고 더 써놨던데? 남자에게 이렇게 써놨던데? 남자에게 기대지 마시오 이렇게 써놨던데 누가? Don't lean against man 이 말이네. Don't lean against man. 뭐뭐에 기대다가 뭐다? Lean against. 됐습니까? Okay. 그래서 뭐 The tall man who was leaning against the door is my uncle. 됐습니까? 그래서 그 키 큰 남자가 나의 삼촌이라는 건 팩트고요. 삼촌이 문에 기대 있었던 건 과거의 일을. 됐습니까? 그래서 문에 기대고 서 있었던 그 키 큰 남자는 나의 키다리 아저씨 삼촌이었어. 됐습니까? He was my uncle. 그래서 이 문제에서 whom이 되지 않는 이유는 whom은 무슨 격 관계대명사야? 사용한다면 관계대명사로 쓴다면 얘는 목적격 관계대명사죠. 그래서 좀 이따가 이제 목적격 관계대명사에서 그런 얘기 한 적이 있었어. 선행사가 사람이고 관계대명사가 목적격이라면 선택지가 제일 많다. who, whom, that, 생략. 맞습니까? 주격에 whom을 쓸 수는 없습니다. 이렇게 살펴보았고요. 그 다음에 칼질을 합니다. 그래서 최 박사를 존경하는 소녀는 에빌리다 이러고 있는데요. 이거는 초간단 버전 해야 되겠죠. 그쵸? 이 한글로 초간단 버전 하면 그녀는 에밀리다. She is Emily를 she를 풀어놓은 거죠. 그래서 완성시키면 The girl who admires Dr. Che is Emily. The girl who admires. 그래서 닥터 최에서 끝났고요. 그래서 여기에 주격 관계대명사인데 선행사가 사람이고 시제가 현재니까 she admire라는 표현은 존재하지 않죠. 그래서 the girl who admires 해도 되고 the girl who to Dr. Che is Emily 해도 되겠죠. 됐습니까? 오케이. 그 다음에 나는 그가 집필했던 책을 읽고 있다. 초간단 버전 할까 말까? 할 필요 없죠. 물론 해도 되겠지만 이건 할 필요가 없죠. 왜냐하면 관계사절이 문장의 중간에 삽입됐어 아니면 끝에 있어. 끝에 있죠. 됐습니까? 오케이. 제일 끝에 요렇게 분명히 끝날 건데. 됐습니까? 오케이. 칼질하면 나는 물론 그것을 읽고 있다란 얘기겠죠. 초간단 버전 뭐 한다면. 오케이. 완성시키면 I'm reading a book which 그렇지 was written by him.
which 또는 that 이고요. 시제는 책이 쓰였던 거 언제 일이야? 현재 쓰인 걸 현재 봐. 옆에 가서 이렇게 보고 있는. 책 쓰고 있는데 옆에 가서 이렇게 볼래요? 과거에 쓰인 걸 지금 읽고 있단 말이죠. 네. 됐습니까? 선생님 이거 시제 일치가 안 일어나고 있습니다. 이 지롤을 하지 말라 그랬어. 과거에 쓰인 걸 현재 읽고 있는 중일 수 있지. 말이 되도록 정렬하는 게 시제 일치라 했습니다. 오케이. 그 다음에 네. 보라색 재킷을 입고 있는 그 남자는 박물관에 일한다. 이거 뭐 우리말 끊어 읽게 보면 뭐 보라색 재킷을 입고 있는 그 남자는 박물관에서 일한다니까. 이거는 당연히 최관단 버전 할까 할 필요 없을까 하겠죠. 우리말로 최관단 버전 하면 그는 박물관에서 일한다 됐습니까? 오케이. 그래서 관계사절이 문장의 중간에 삽입되어 있는 경우 여기서 시작해서 여기서 끝났네요. 오케이. 그래서 완성시키면 The man who is wearing a purple jacket works at a museum. He works at a museum. 오케이. Who is wearing. 오케이. 그래서 이렇게 지나가려다가 갑자기 선생님이 뭘 하나 봤어. 그쵸? 그래서 1, 2, 3 중에 뭘 봤을까? 좀 더 얘기하고 싶은 거. 몇 번? 2번을 봤다? 2번에 뭔 얘기를 더 하고 싶을까? 그렇지. 그러면 2번을 할 얘기가 더 있음. 아, 수동태? 물론 뭐 수동태 얘기도 할 수 있겠지. 두 문장 분리. 그렇죠. 2번, 3번에 대한 얘기를 좀 더 할 것 같잖아. 그렇지. 그렇지. 2번하고 3번 뭔가 공통점이 있지. 더 얘기할 거리가 있지. 그렇지. 그게 뭔데? 그게 뭔데? 그게 뭔데? 그렇죠. 생략이죠. 선생님 주격관계 대명사 생략 못한다며요. 기용사가 있어야죠. 그렇죠. 요렇게 존해버릴 수 있다. 됐습니까? I'm reading a book written by him. The man wearing a purple jacket works at a museum. 자 이렇게 생략해버리면 문법 명칭은 조금 바뀝니다. 그리고 이거는 여러분들이 중3 1학기 때 배우게 될 문법인데요. 자, 이 문법을 하나씩 미리 맛보게 해보면 자, written 얘를 보고 문법적으로 뭐라 불러? 아이고, written인데 과거 분사 쓸게요. 여기죠. 과거 분사 wearing 둘 중 뭐야? 그렇지, 현재 분사. 선생님 분사란 말 참 싫어한다 그랬죠? 그렇죠. 그래서 분사란 말 대신에 나는 설명하기 위해서 무슨 시가 무슨 시 됐다 하다 시가 어떤 시 됐죠. 그래서 얘를 생략하면 문법 제목이 뭐로 바뀌냐, 분사의 명사수식이라는 문법으로 바뀌고요. 여러분들 1학기 때 시험 범위 안에 기말고사 범위에 들어갑니다. I'm reading a book written by him. The man wearing a purple jacket walks at a museum. 생략하면 분사의 명사수식인데 북이 라이트를 하는 거야? 라이트를 당하는 거야? 당하고 그 다음에 맨이 웨어를 하는 거야? 웨어를 당하는 거. 웨어를 당한다 그러면 너무 좀 끔찍하다. 가족 벗겼나? 웨어를 하는 거죠. 그래서 이걸 보고 얘 북과 라이트는 수동의 관계고 맨과 웨어는 능동의 관계이기 때문에 그래서 북 뒤에 있는 라이트는 입장 바뀐 어떤 시 PP형 써야 되고 맨 뒤에 웨어는 지가 이 행동을 하니까 현재 분사를 사용해야만 한다. 됐습니까? 오케이. 그래서 2번하고 3번 됐습니까? 중요해요. 이거 범위 안에 들어가기 때문에 뭔가 가만 보면 전체적으로 보면 니들 1학기는 관계사가 메인인 것 같다. 관계사를 싹 마무리 정리하는 것 같다. 찌끄레기 남아있는 관계사는 뭐라 했냐, 관계대명사 what 남아있고 그 다음 계속적 용법, 그 다음에 그 외에도 여러분들 마무리해야 될 게 뭐 교과서에는 중요도 있게 안 다루는데 사실은 고등학교 때 중요하게 한 게 전치사 플러스 관계사라는 문법도 꼭 정리를 해둬야 돼. 그거 어려워들 합니다. 고등학교 그 전에 3학년 때 마무리를 해줘야 되겠죠. 전치사 플러스 관계대명사 같은 경우도. 자, 두 문장을 주격관계대명사를 이용해서 한 문장으로 쓰라고 했는데 이건 내가 관계사라는 걸 설명할 때 맨날 하는 거야.
두 문장, 한 문장 할 때, 이거 하고 나서 이거 하고, 그 다음에 이거 하고, 뭐 이거 하고, 뭐 이거 하고, 뭐 이러잖아. 그치, 이게 뭔데? 그것부터 벌써? 각문장 해석이죠, 우리말로. 그쵸? 각문장 해석하고, 각문장을 해석하는 이유는 다음 단계를 위해서입니다. 다음 단계에서는 뭐 하는 거다? 반복된 거찾기죠. 반복된 것이, 그렇죠? 반복된 것이, 아참 미안, 이게 세 번째고요. 미안, 반복된 것 찾기. 그럼 이번에서 뭐 하냐, 각문장 해석하고 이번에서는 한 문장 만드는 거죠, 그렇죠? 우리말로. 그래서 1번과 2번은 우리말로 하고, 그 과정에서 반복된 건 찾고, 그 다음에 이제 뭐 나머지 뭐 찌끄리 뭐쭉 얘기합니다. 그러면 I know Adam, 나는 아담을 알고요. He lives in the Netherlands, 그는 네덜란드에 산다. 그러면 이걸 뭐, 나는 안다, 어떤 애덤을 안다? 네덜란드에 사는 애덤을 안다. 이거 1번, 2번 하는 순간 뭐를 결정하느냐 하면 얘가 이렇게 될 예정이라는 걸 결정하는 거야. 그 다음에 반복된 게 애덤하고 히니까 얘를 후로 바꿔서, 그쵸? 그 다음에 이제 목적격 관계대명사하고는 달리 주격 관계대명사 한 단계가 생략됩니다. 목적격 관계대명사는 이게 이 뒤에 있을 거기 때문에 일로 끌고 오는데, 주격 관계대명사는 벌써 제일 앞에 이미 있죠. 그러고 나서 선행사 뒤에 집어넣어서 완성된 문장은 I know Adam who lives in the Netherlands. 그러니까 난 네덜란드에 사는 애덤을 안다라는 문장이 됐고요. 그 다음에 look at the house. It has just one small window. 그 집을 보라고 했고요. 그 다음에 그 집은 오직 작은 창문 하나만 갖고 있다. 그러면 봐라, 무엇을, 그 집을, 집은 집인데 어떤, 오직 작은 창문 하나만 가지고 있는. 됐습니까? 오케이. 그러니까 아까 전에 선생님 뭐 한다 그래놓고 왜안 하고 있지라고 생각하고 있을 텐데, 여기 똑같은 거 있네요. 됐습니까? 아까 전에 할거 여기도 있잖아. 아까 전에 내가 이거 두 개로 돼 있는데 이거 한 개로 바꿨어도 된다라고 얘기하고 그거 생각해 놨지. 그치? 여기도 있네. 그치? 그래서 작은 창문 하나만 있는 집을 봐라 하고 싶으면 뭐 반복된 거더 하우스고 이시니까 얘를 위치로 바꿔 쓰고. 그래서 한 문장 하면 The house which has just one small window. 이 has의 형태 중요합니다. lives도 마찬가지고요. 선행사가 he고 시제가 현재니까. 그 다음에 The cafe is not open. It says the best milkshake in town. 그래서 뭐그 카페가 문을 열지 않았고요. 그 카페가 뭐 동네에서 가장 훌륭한 밀크쉐이크를 판매한다. 각 문장은 그렇고, 한 문장 하면 어떤 카페가 문안 열었다? 동네에서 가장 훌륭한 밀크쉐이크를 판매하는 카페가 문을 열지 않았다. 됐습니까? 오케이. 그래서 요거 같은 3번 같은 경우에 애들이 실수 많이 하는 게 뭐냐면, 1번, 2번을 쭉 풀고 나서 1번, 2번 같은 거를 많이 하다 보니까 3번도 똑같이 해야 되는지 알고 있는데, 3번도 1번, 2번 같이 해서는 안 되죠. 자, 일단 얘 it을 뭐로 바꿔 쓰고, 위치로 바꿔 쓰고, 그 다음에 뭐다 끝났네. 얘가 제일 앞에 와야 되는데 이미 제일 앞에 있고. 그래서 한 문장 만들면 어떻게 된다? The cafe which sells the best milkshake in town is not open. 이라고. 어? 1번, 2번하고 똑같이 하는 녀석이 저기 있었군요. 무슨 The cafe is not open which sells the best milkshake in town이면 not open이 선행사냐? 어? 선행사는 어떤 조건이라야 돼? 그래. 왜냐하면 관계사들이 어떤 시인데 어떤 시가 꾸며주는 건 명사라야 될거 아니야? 어떤 것만 들어야 될거 아니야? 무슨 The cafe is not open which sells the best milkshake in town이야? 그래서 앞에서 초간단번은 할까 말까를 그래서 해보는 겁니다. 제발 관계사가 문장의 중간에 삽입되는 거 이제는 좀 알자. 알겠습니까? 오케이. 그래서 여기에 A의 1번 I have two cats which have blue eyes에서 which have 대신에 한 단어 뭐 써도 돼요? 그렇죠. with를 써도 되죠.
I have two cats with blue eyes. 밑에도 마찬가지고요. Look at the house with just one small window. 됐습니까? 오케이. 어이 아저씨, 이어폰 없으십니까? 이어폰이요? 예. 뭐라고? 이어폰이 없는데. 이어폰이 없으세요. 저 아, 저 목소리 누구 목소리야? 아, 겁나 듣기 싫다. 와, 목소리 짜증나, 짜증나. 너 네 목소리 네가 녹음해서 들어봤어? 네. 완전 듣기 좋지. 아시요? 달콤한. 아니요. 이렇게 어색한가? 왜 자기가 듣는 자기 목소리하고 녹음된 목소리, 자기 목소리 듣는 거하고 왜 다르게 들릴까요? 그럴게요. 어? 뭐라고? 마이크 때문이다. 그거는 아닌데 여러분들 목소리를 여러분 내가 듣는 거하고 여러분 녹음하는 거 듣는 거하고 똑같이 들려. 네. 왜 내 목소리를 내가 들을 때는 귀로만 듣는 게 아니거든. 머리 이 여기 몸이 울리는 것도 들린단 말이야. 그러면 진동수가 더 낮게 들려. 그러면 소리 음이 더 낮게 들린단 말이야. 내가 내 목소리를 들을 때는 좀 더 뭐랄까 뭐 좀 더 뭐 아저씨 같은 목소리라 그럴까, 좀 더 중후한 목소리, 좀 멋있는 목소리 이런 걸로 들려. 더 진동수가 나아지기 때문에. 오케이. 그런 것도 뭐 그렇구요. 그 다음에 칼질 계속 하랍니다. 셀리는 축구를 잘하는 소녀다 이러고 있는데요. 이거 초간단, 승빈아, 초간단보다 할까 말까? 하지 마요. 안 해도 되겠지, 그치? 네. 그럼 그 밑에 원숭이는 나무에서 사는 동물이다. 초간단보다 할까 말까? 안 해도 될까요? 안 해도 되겠죠. 다 관계사들이 끝에 있습니다. 문장 중간에 삽입 안 됐고요. 오케이. 그래서 이 친구 셀리가 어쩌구저쩌구네요. 그래서 셀리는 축구를 잘하는 소녀다. 일단 축구를 잘한 셀리는 소녀다. 그리고 그녀는 축구를 잘한다. 셀리는 소녀다 무슨 시제? 그녀는 축구를 잘한다 무슨 시제? 그렇죠. 그러면 다 결정됐으니까 완성시키면 is a girl who is good at soccer. 이렇게 해도 되겠지. 그 다음에 또 승빈이는 뭐? 플레이 써가지고. 그래서 뭐? 셀리 is a good girl. 아니요. A girl. who? plays soccer well. 이렇게 해도 되겠죠. 됐습니까? 오케이. 뭐 여기다가 뭐 who is good at 그렇죠. 뭐 playing 이런 거 넣어도 되고요. 오케이. 어쨌든 이렇게 하고 조심해야 될 건 여기에 is가 와야 되고 여기는 plays가 와야 된다는 거. 뭐 who 또는 that 되겠고. 오케이. Sally is a girl. Sally is a girl good at playing soccer. 될까 안 될까 이거 되겠죠. 왜냐하면 방금 뭘 생략했어? Who is를 생략했죠. 오케이. 그 다음에 원숭이는 동물이다. 그리고 그 동물은 나무에서 산다인데 이게 이제 이런 표현을 보고 종족 대표 표현이라 그래요. 종족 대표 표현. 종족 대표 표현은 이렇게 할 수도 있고 또 이렇게 하는 건 좀 적고 이거보다는 또 다른 방법은 이렇게 하는 방법도 있는데 둘 중에 뭐 할래? 밑에 거 할래요? 또 승빈이는? 알았어요? 그럼 일단 이거 먼저 하면 Monkey. 아 이거 머니라 그러네. 머니 생각만 해서 그런가? Monkey is on animal 하고 which 그렇죠. 여기는 leaves in the 아인 뭐 특정한 나무가 아니니까 그냥 in trees 하는 게 맞겠습니다. 넌 요 버전 하고 싶으면 어떻게 되느냐?
monkeys 하고 r 하고 수를 맞춰줘야 되니까 animals which live in trees 이런 식으로. 뭐 이거 말고 이건 안 돼요는 없습니까? 오케이. 근데 나무에서 살다는 live in trees인데 나무에서 살고 있는 하고 싶으면 뭐 해도 돼? 그렇죠. 그래서 얘가 생략 안 되는데 생략할 수 있는 방법이 하나 있으니 그 방법은 바로 어떤 방법이다? 이렇게 하면 갑자기 문법이 뭐로 바뀌었다? 예, 명사 수식 됐습니까? 예, 애니멀이 리브를 하는 거야? 애니멀이 리브를 당하는 거야? 하는 거죠. 능동의 공격이니까 Monkey is an animal living in trees 이렇게 해도 된다. 오케이. 선행사가 사물이기 때문에 위치 또는 that을 사용해서 표현하면 되겠다. 오케이. 여기까지 주격 관계 대명사였고요. 이제 소유격 관계 대명사 이번에 시험 범위 안에 들어가는 거고요. 오케이. 그러니까 지금까지는 전부 다 뭐 반복된 게 앞만 길어봤자 it인데 주격의 it이었고 주격의 it이었고 주격의 he도 되고 his도 되고 him도 될 수 있는데 he야. 여기도 he도 되고 두 문장 하면 The man works at a museum and he is wearing 이죠. 그러니까 얘가 he도 되고 his도 되고 him도 될 수 있는데 he가 됐고 다 마찬가지예요. 주격으로서 반복됩니다. 근데 이번에는 선행사가 소유격으로 두 문장 분류해보면 반복되기 때문에 그래서 소유격 관계대명사를 써야 되고 소유격 관계대명사는 whose가 있죠. 잘 안 쓰지만 사물인 경우에는 whose 대신에 선행사가 사물인 경우에 후스 대신에 of which 눈치만 보고 있지 말고 대답하세요. of which를 쓰기도 한다 라고 했었습니다. 오케이. 그 다음에 that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그리고 소유격 관계대명사의 특징 아까 주격 관계대명사의 특징은 뒤에 동사가 오니까 그놈의 수와 시제를 맞춰줘야 됐었고 소유격 관계대명사의 특징은 소유격 관계대명사 뒤에는 뭐가 온다? 그렇죠. 명사가 와야 한다 라는 특징이 있었고요. 됐습니까? 오케이. 여기는 내 입맛에 맞는 예문이 있나 보자. 이 초간단 버전이 있을까 없을까 모르겠네. 자, 그래서 A의 1번 승빈아 초간단 버전 할까 말까? 해요. 뭐 하면 뭐가 되는데? He tried to come him. 됐습니까? He tried to come him. 그리고 이 부분에 무슨 얘기하고 싶은지는 알죠? 그렇죠. 그래서 얘가 1번이야, 2번이야. 1번. 이 뭔데? 그렇죠. 노력하다란 뜻이죠. 그래서 이 식구가 누가 있더라? try 같이 이런 짓은. forget. 그렇죠. 얘 뜻이 달라지는 거. 시험 삼아 해보다라는 뜻도 있고요. 뒤에 to do 왔으니까. 그 다음에 come이 형용사로 사용되면 침착한이고요. 지금 동사로 사용되면 진정시키다 됐습니까? 그래서 그는 그를 진정시키려고 노력했었다 해서 그렇게 됐고요. 일단 뭐 그러면 이게 초간단 버전 했다는 얘기는 관계사부터 시작해서 여기서 끝이 he 했으니까 여기서 끝이 놔줘야 되겠죠. 그래서 완성시키면 The man whose son was crying tried to calm him. 남자가 둘 나오는데요 여기에 끝에 있는 힘은 누구 대신 왔어요? 그렇죠. His son 대신 왔죠. 그래서 아들이 울고 있었던 남자 과거에 울고 있었습니다. 과거에 울고 있었으니까 저 진정시키려고 노력했던 것도 과거라야 되겠죠. 과거라는 경계를 벗어나서 현재나 이런 걸로 가진 못한다 했었죠. 전에 시리얼지 할 때 아들이 울고 있었던 남자가 그가 를 진정시키려고 노력했었다. 두 문장 분리 한번 해볼까요? The man tried to calm his son and his son was crying. 됐습니까? 그리고 그의 아들은 그 남자는 그의 아들을 진정시키려고 노력했었고 그리고 그의 아들은 울고 있었다. 됐습니까? 오케이. 그 다음에 계속해서 이거 초간단 버전 할까 말까? 할 필요가 없죠. 관계사가 문장의 끝에 있습니다. 오케이. 그래서 완성시키면 Mountain whose top is covered with snow.
됐습니까? 오케이. 그래서 뭐야, 꼭대기가 눈으로 덮여 있는 그 산을 보아라 이고요. 두 문장 분리 좀 이따 뭐 마음속으로 생각해 두세요. 됐습니까? 오케이. 그 다음에 3번 초간단 버전 할까 말까? 할 필요 없죠. 오케이, 끝에서 관계사절이 들어가 있고요. 완성시키면 He's the man whose laptop was stolen last week. 오케이. 그래서 해석하면 그가 그 남잔다 라고 했고요. 남자는 남잔데 어떤 노트북 컴퓨터가 지난주에 도난당했었던, 지난주에 노트북 도둑맞았던 남자입니다. 그는. 오케이. 두 문장 분리 생각해 두시고요. 그 다음에 4번 초간단 버전 할까 말까? 해야죠. 그렇죠. 그러니까 여러분 빠르게 뭐가 보이냐면 동사가 어디 있는가를 찾으면 쉽게 해결됩니다. 문장에 진짜 동사가 어디 있는지. 동사가 두 개 보이지만 하나는 다가 아니고 어떤 이라는 의미로 바뀌어버리죠. 그래서 이 문장의 초간단 번호는 뭐다? She died in 1603. 1603 해도 되고요. 1603라고 많이 발음합니다. 됐습니까? 우리가 0을 0이라고 하잖아요. 그렇죠. 그 원래는 뭐 맞는 표현은 아닌데 0을 0이라고 하듯이 얘들도 0을 5라고 5처럼 생겼다고 해서 1603라고도 있습니다. 어쨌든 뭐 초간단 버전의 해석은 She died in 1603. 그녀가 1603년도에 돌았다, 돌아가셨다라는 얘기인데요. 자, 그래서 어쨌든 예. 혹시 없다면 다른 동영상 하나 더 있으면 그거 한번 보세요. 내가 빼먹었는 거 나중에 추가했는 것도 있으니까. 오케이. 그래서 일단 완성시키면 The woman whose name was Scarlett died in 1603. 그래서 이름이 스칼렛이었던 그 여자가 뭐 1603년에 죽었다. 두 문장 분리해 주시고요. 오케이. 그 다음에 계속해서 초간단 버전 할까 말까? 할 필요 없어 보이는데? 그래, 해봐! 하면 뭐가 돼? Evan met him or her. 네. 초간단 버전. 맞습니까? Evan이 어떤 사람 만났다는 얘기죠. 안 하는 이유는 관계사절이 어디에 있다? 문장의 뒤에, 끝에 가 있단 말이죠. 오케이, 그래서 완성시키면 Evan met a friend whose job was to give advice to people. 됐습니까? 그래서 이제 to give, 이제 이거 1, 2, 3, 4, 아니 1, 2, 3, 4가 아니지. 여러분들 이제 명형부 하면 뭐예요? 이 미주 껐을 때 생각 안 해봤어? 모르겠습니까? 오케이, 당연히 뭐야? 명사정용법이죠. 그럼 명사적 용법이면 하는 일은 몇 가지가 있어? 그렇죠. 주목 보겠지? 네. 그 중에 뭐예요? 보어. 그렇죠. 이거 보여요? 보어죠. 보어. 네. 오케이. 역시 여러분들 계속해서 옛날 문법도 자꾸 얘기를 해줘야 돼요. 안 그러면 까먹게 돼요. 자, 그래서 이 문장 해석하면 에반이 어떤 남자를 친구를 만났는데 친구는 친구인데 직업이 뭐였었던 사람들에게 충고해주는 것이었던 어떤 친구를 만났다. 사람들에게 조언을 해주는 직업을 가진 친구를 만났다. 이렇게 해석하면 자연스럽게 했고요. 오케이, 이 프렌드가 남자라 칩시다. 남자라 치는 이런 얘기하는 이유가 뭐야? 그렇죠. 두 문장 분리할 때 아무 생각 없이 듣고 계시지 마시고 선생님이 왜 저런 얘기를 할까? 알겠습니까? 오케이. 그럼 이제 1번은 아까 두 문장 분리해봤고요. 2번 문장 두 문장 분리하면 Look at the mountain and its top is covered with snow. 그러니까 whose가 뭐와 뭐의 역할, and와 하필이면 무슨 격? 소유격. 됐습니까? 근데 좀 이따 1, 2, 3, 4, 5 다 풀고 나서 내가 추가로 뭐 더 물어볼 것 같죠? 어? 아직 잘 모르겠어? 오케이. 그래서 1번은 선행사가 더 맨이네? 그렇지. 2번은 선행사가 더 마운튼이네?
그러니까 밑줄 꼽으면 아. 되겠다. 네. 그치. 3번은 더맨이고 4번은 더워먼이고 5번은 어프렌드네. 아이고 밑줄 꼽게 하나밖에 없네. 그래서 승빈아 내가 좀 이따 뭐 물어보는데. 그래. 됐습니까? 그래서 2번만 of which top is covered with snow가 가능하다. 됐습니까? 네? 어, 다 했어요. 어. 어, 정답은 찾았어요? 예. 어. 네가 졸고 있는 동안 혹시 지나간 거 아니야, 정답이? 아, 못 봤습니까? 도훈이 근데 너 자기주도적으로 되게 잘한다. 생각보다. 나 솔직히 도훈이 너 처음 봤을 때 아 저놈 저거 중학교 올라가서 걱정인데 싶었는데 잘하더라. 자기주도적으로 잘하네. 오케이. 그 다음에 계속해서 3번 두 문장 분리할 차례죠. 두 문장 분리하면 He is the man and his laptop was stolen last night. 하필이면 and와 소유격인 어어 his로 안녕하세요. 오케이. 그 다음에 4번 문장 쭉 가고 속이야 쭉쭉 가면 되는 거야. 쭉 가고 속 해야죠. 얘는 두 문장 분리할 때 쭉 가고 속 해야지. 그치? 맞습니까? 그러니까 뭐 예를 들어서 뭐 2번하고 그 다음에 3번하고 5번은 쭉 가고 쭉 가면 되잖아. 네. 두 문장 분리할 때. 그쵸? 근데 뭐 1번하고 4번은 쭉 간 다음에 얘를 꺼내서 여기다 옆에다 놔둬야 되지. 네. 됐습니까? 네. 그래서 4번 두 문장 분리하면 The woman died in 1603 and She's name이야. 어. And her name was Scarlett. 하필이면 and와 소유격인 her로 분리되니까 그래서 소유격 관계되면서. 오케이. 그 쭉 가고 쭉 가보겠습니다. 5번 Evan met a friend and his job was to give advice to people. 그렇죠. 그래서 하필이면 and와 his로 분리된다. 소유격. 그래서 여기서 이과의 이 포커스의 제목이 소유격 관계 대명사다. 됐습니까? 오케이. 칼리라랍니다. 나는 오케이. 선생님 남자라 치면 그의 매우 어려운 수업을 가지고 있는 뭐 이런 건가요? 네. 선생님은 안다. 오케이. 뭐 코스가 이게 수업 코스겠죠. 완성시키면 the teacher whose course is very difficult. 예, course. I know a teacher whose course is very difficult. Very difficult 하면 좀 쉽게 풀어서 설명해 줘야지. 그치? 네. 예. 그 다음에 나한테 표지가 초록색인 책을 얘들 좀 이따 두 문장 분리할 거예요. 네. 그럼 넌 좀 이따 두 문장 분리할 거예요 하면 뭐 하나 물어봐야 되지 않나? 그럼 1번? 그렇죠. 난 피처 이번엔 뭐 여자 하지 뭐. 됐습니까? 아까 남자 했으니까. 오케이. 그 다음에 나에게 표지가 초록색인 책을 좀 패스해달라 하고 싶으면 pass me the book whose cover is green. 오케이. cover is green. 그 다음에 라이언은 취미가 기타 연주인 그녀를 좋아한다 하고 싶으면 Ryan likes the girl whose hobby is playing the guitar. Okay, 그래서 playing은 둘 중 뭐 동명사죠. 그렇습니까? Okay. 그래서 이제 얘는 뭐 더 거리고 더 북이니까 더 추가적인 질문은 없고 전부 다 관계사절은 끝에 가 있고. Okay. 그래서 두 문장, 1번 문장, 두 문장 분리하면 I know the teacher and her course is very difficult. 하필이면 소유격 her. 계속해서 2번 Pass me the book. Its cover is green and its cover is green. 그래서 its 이렇게 쓰면 안 되는 거 여러분 초딩 아니죠? 됐습니까? 그 다음에 두 문장 분리하면 Ryan likes the girl and her hobby is playing the guitar. 하필이면 소유격 her로 됐기 때문에 그래서 소유격 관계되면서 아, 뒤에 계속해서 뭐가 보이냐 course, cover,
하비의 공통점은 명사라는 거 됐습니까? 소유격 뒤에 It is my 이렇게 하지 않잖아. 네. It is my 북이라고 하든지 뭐 It is my 뭐 car 하든지 뭐를 하나 넣어야 되듯이 소유격 관계대면서도 마찬가지. 여기는 job, 여기는 name, 여기는 laptop, 여기는 top, 여기는 son. 오케이. 그 다음에 계속해서 뭐 아까 주격이랑 똑같네요. 됐습니까? 그래서 각각 해석하고 한 문장 만드는데 너무 뻔하고요. 오케이. 혹시 1번 할 때 그 승빈이 네가 전적이 있어서 내가 얘기하는데 혹시 남자 여자 성별을 섞어 놓은 건 아니지? 1번 문제. 어? 1번 문제 남자 여자 성별 섞어 놓은 거 아니야 혹시? 응? 안 섞었습니까? 다행히? 네가 만든 게 초간단 버전 하는 거야? 안 하는 거야? 안 하는 거야? 그쵸? 섞었네. 이거를 답을 쓸 때 초간단 버전을 안 했단 얘기는 남자도 아니고 여자도 아닌 뭔가가 탄생했네. 혹시 네가 쓴 답이 이거 아니야? 제임스 노저걸 후스 파더 이저 TV 프로듀서 이거 한 거 아니야? 맞아요. 그치? 그쵸? 와우 그렇죠. 성별 섞어놨네. 어? 어? 아하. 어? 야 이놈들아? 어? 오케이. 어? 선생님이 헷갈렸습니다. 어, 선생님이 헷갈렸네요. 그렇게 하면 맞네요. 내가 지금 풀면서 내심 이게 뭐이기를 기대했냐면 히스이기를 기대하면서 내가 설명했다. 야, 이 문제를 바꿔서 제임스 노즈 어 걸 더하기 히스 파더 이즈 TV 프로듀서 하면 이건 초간단 버전 해야 되는 거네. 그쵸? 그럼 이렇게 하면 얘가 이 만약에 허가 아니고 히스였다 치면 요렇게 요렇게 해서 얘가 뭐로 바뀌고 후스로 바뀌고 그렇죠. 제임스 뒤로 가서 제임스 후스 파더 이즈 TV 프로듀서 노즈 어 걸 이렇게 했어야 됐겠죠. 됐습니까? 그게 아니네요. 이거 히스였으면 문제가 훨씬 더 예뻤을 텐데. 오케이. 그래서 아버지가 TV 프로듀서인 제임스는 어떤 여자아이를 알고 있다 이럴 뻔했는데 그게 아니네요. 오케이. 그래서 얘는 초간단 버전 할 필요가 없네요. 오케이. 그래서 제임스 knows a girl whose father is a TV producer. 제임스는 아버지께서 TV PD인 어떤 여자아이를 알고 있다 이런 문장이었고요. 그 다음에 1, 2, 3, 4 중에 그나마 조금 재밌을 만한 거는 3번에 그나마 조금 재밌을 만하네. 오케이. 2번 두 문장 하나로 하면 Look at the flower whose color is bright orange. 됐습니까? 그래서 꽃을 봐라고 했고요. 꽃은 꽃인데 색이 밝은 오렌지색인 주황색인 됐습니까? 색이 밝은 주황색인 그 꽃을 봐라. 그럼 이게 무슨 꽃일까? 튤립이다. 튤립도 가능하겠네. 튤립도 브라이트 오렌지 있고 또 뭐가 브라이트 오렌지일 수 있죠? 밝은 오렌지색일 수 있는 꽃은 뭐가 있을까? 벚꽃? 장미도 가능하겠고 뭐 그 외에도 해바라기라든지 뭐 이런 것도 있겠죠? 됐습니까? 오케이. 그 다음에 뭐 1번은 선행사가 a girl이었고 2번은 선행사가 the flower네. 그치? 갑자기 이 얘기를 왜 한다? 오브 위치가 가능하죠. 위에 뭐 안 했는 것도 있는데 뭐 나머지도 다 아실 거고요. Look at the flower of which color is bright orange. 오케이. 근데 of which라고 얘기했지 내가 of that이라고 한 적은 한 번도 없어. 왜 of that은 왜 안 돼요 선생님이라고 물어보면 니들이 대답해 줄 수 있잖아 대신에. of that은 왜 안 돼. 자, of which는 좀 이따가 이 뒤에 나오게 될 어떤 문법과도 연결이 되느냐면 뭐 플러스 뭐 플러스 관계사라는 문법인데 관계대명사 that은 앞에 전치사를 쓸 수가 없다 라고 얘기한 적 있어. 그래서 of that은 없는 거야. 됐습니까?
그러니까 대시 일단 대답해 전치사를 쓰지 못할 조건은 그 대시 반드시 뭐라야 되냐 관계대명사일 때 됐습니까? 그때는 못 써. 그러니까 이거를 그 좀 이따가 이제 뭐 미리 살짝만 얘기하면 내가 이제 관계대명사 대답해 전치사가 못 온다라는 얘기를 하고 나면 애들 머릿속에 어떻게 집어넣냐면 뻔해 대답해 전치사 있으면 안 된다 이러거든. 그러면 지가 그린 픽처인가 봐. 이러면 아 이거 틀렸다 이거 안 된다면서요. 이거는 왜 돼? 이게 관계대명사 대시 아니고 이건 지시? 지시사잖아. 난 저 그림을 내가 그렸는데 자랑스럽다 라고 얘기하는 거잖아. 그러니까 뭐 나중에 또 얘기하겠지만 그 전치사 플러스 관계대명사에서 관계대명사 대답한 전치사를 쓸 수 없다는 얘기를 할 건데 그걸 절대로 머릿속에 대답해 전치사가 있으면 안 된다고 뭘 넣어놓지 말란 말이에요. 오케이. 그 다음에 뭐 3번은 약간 재밌죠. 오케이. 그래서 두 문장 하나로 하면 The boy whose bike was broken yesterday is over there. 오케이. 승빈아 이번에는 그렇게 했냐? 네. 오케이. 선행사 대어로 한 거 아니야 혹시? 아니죠. 됐습니까? 자전거가 어디에 부서졌던 남자아이가 저기에 있다 이렇게 하고 있고 초간단 버전 하면 is over there. 걔 저기 있어. 오케이. 그 다음에 this is the picture. Its price is really high. 뭐 이것은 그 그림이다. 그것의 가격이 엄청 진짜로 높다 라는 얘기고 한 문장 하면 this is the picture whose of which price, whose price is really high. 뭐 단순하게 얘를 이렇게 whose나 또는 선행사가 사물이므로 of which price is really high. 됐습니까? 뭐 이렇게 쓸데없이 어렵게 해. 이 표현을. This is a really expensive picture. 이러면 될걸. 그치? 됐습니까? 칼질하랍니다. 이 사람은 어머니가 캐나다 출신인 소녀다 하고 있는데 이거 초간단 버전 할까 말까? 할 필요가 없죠. 그리고 이거 누군가 소개하는 거네? 그쵸? 그러니까 뭐 어떤 말로 시작해야 되는지 알죠? 그쵸? 그 말에는 타협이 없어. 선생님 이거 안 돼요 하지 마세요. 시작하는 그 말에는. 됐습니까? 그 다음에 그는 가격이 20달러인 가방을 가지고 있다. 일단 뭐 쭉 봤고 그 다음에 이 사람이 소녀다 하고 어머니가 캐나다 출신이다 이 두 개를 합치는데 지금 선생님이 하고 있는 짓은 무슨 짓? 시제 파악하고 있는 시제 파악 됐습니까? 이 사람이 소녀인 거 현재죠? 어머니가 캐나다 출신인 거? 그렇죠. 팩트죠. 둘 다 현재 시제 표현하면 되겠고 그 다음에 뭐 그는 가지고 있다. 가방은 가방인데 그것의 가격이 20달러인 뭐 이렇게 되겠고요. 그러면 그가 가지고 있는 거 현재 가방이 가격이 20달러인 것도 현재. 오케이. 그래서 먼저 이 사람은 어머니가 캐나다 출신 소녀다 라는 표현 하고 있으면 This is a girl whose mom is from Canada. 오케이. 뭐 이해해도 this is 전에 니들 이런 거 배운 적 있는데 아니다. 근데 사실은 여기 원칙적으로는 더를 써야 돼. This is the girl 하는 게 원래 맞다고. This is the girl whose mom is from Canada. 이렇게 하는 게 원래 원칙적으로 맞는데 이게 왜 어가 아니고 더를 쓰요? 원칙대로 가르쳐 주죠. This is the girl whose mom is from Canada. 이게 맞는데요. 이게 왜 맞냐 하면 여러분들 옛날에 뭘 배운 적이 있냐면 그렇죠. 더를 써야 하는 경우 1번, 2번, 3번, 4번 뭐 이런 거 할 수 있어. 그 중에 생각나는 거. 그 중에 생각나는 거. 어 그렇지. 앞에 나온 거 다시 얘기할 때. 그렇지. I have a book. The book is very interesting. 뭐 이렇게 한다든지. It is로 바꿨을 수 있고. 앞에 나온 거.
또 노할 날. 노할 날. 뭐 예를 들어서 open the door. 네. 됐습니까? 노할 날. 오. 또 복수일 때. 그렇죠. 그러니까 뭐 monkeys are animals 이렇게 하면 안 되고 the monkeys are the animals 이렇게 해야 되는 거죠. 그렇죠. 그렇지. The sun, the moon. 이 세상 몇 개밖에 없어. 됐습니까? The sun, the moon, the sea, the sky. 이제 하나 남았다. 그게 바로 이겁니다. 이 경우 뭐가 있어서 수식어가 있어서 특정인을 가리키게 됐죠. 수식어가 있기 때문에 특정한 사람을 얘기하는 거야. 그 경우에 더를 써야 된다. 지금 수식어가 있어. 됐습니까? 4번이 수식어가 있는 경우, 그러니까 어떤 시가 있는 경우, 특히 뒤에 있는 경우. 얘가 걔야 이런 느낌. This is a girl whose mom, whose mother is from Canada. 뭐 whose mom comes from Canada 해도 상관없고요. 됐습니까? 오케이. 그 다음에 누가 다 he가 has 한다. 무엇을 더 back. back은 back인데 whose price is $20. 그러니까 he has the bag whose price is $20. 근데 a bag 해도 뭐 상관은 없긴 합니다. 그렇게 전달할 수도 있고요. 오케이. 얘는 더 걸이니까 of which 안 되고요. 얘는 더 백이니까 of which가 예, 가능하겠죠. 오케이. 그 다음에 이렇게 소유격 관계대명사 했고요. 이제 관계대명사 that 설명할 차례입니다. 자, 여러분들 옛날에 관계대명사 that 할 때 뭐 여기 할 차례인가? 아, 이거 두 개나 먹었구나. 예. 자, 그래서 목적격 관계대명사. 그렇죠. 목적격 관계대명사 일단 뭐 사람이 선행사일 때 선택지가 제일 많죠. who, whom, that, which. 그 다음에 선행사가 사물일 때는 which, that, 생략. 세 가지 선택지가 있다 했고요. 그 다음에 주의사항으로는 선행사가 좀비로 또 있을 때 뒤에 관계사 이렇게 표시한 부분이 관계사절이죠. 네. 그 안에 얘가 또 들어있으면 좀비니까 때려잡아야 된다. 좀비 때려잡는 건 굳이 목적격이 아니고 주격일 때도 마찬가지고 소유격일 때도 마찬가지고 다른 관계사에서도 사실은 다 마찬가지인데 특히 목적격 관계대명사를 썼는데도 불구하고 좀비가 등장하는 문제가 많이 출제되기 때문에 그래서 목적격 관계대명사에서는 좀비를 때려잡아야 된다. 자, 그렇기 때문에 관계사절은 기본적으로 이렇게 표시한 부분에 문법적으로 있어야 할 명사가 제거됐죠. 그렇죠? 그러면 이 안이 완벽해 불완전해. 불완전 명사가 하는 일이 뭔데? 주목보잖아. 그럼 이 안에 주목보가 없단 얘기야. 그렇죠? 그러니까 관계사절은 대절과의 차이가 뭐냐? 겉 만드는 대절이죠. 겉 만드는 대절은 명사가 빠진 데가 없어. 하지만 관계사절은 명사가 없기 때문에 겉 만드는 대절은 완벽하고 관계사절은 불완전하다는 차이가 있습니다. 이거 잘 알고 있어야 돼. 나중에 막 그거 가지고 이제 시험 문제 많이 내거든요. 문법적으로 일단 개념적으로 잘 정리해 두시고요. 자, 뭐 그런 얘기들 하고 문제 풀어보도록 할 텐데 그래서 크로스의 뜻은 뭐고? 그러니까 얘는 품사가 동사고 어크로스의 품사는 그래서 뭐다? 전치사다. Across the river. 네. 강을 가로질러. Where에 대한 대답을 만듭니다. 얘는 하다시가 아니고요. 됐습니까? 그런 차이가 있고 그 다음에 뭐 요거 비교는 뭐 알 거고 자 그러면 한번 완성시켜 보겠습니다. 1번은 There is a street that we have to cross가 될 거고요. whom이 안 되는 이유는 선행사가 the street이기 때문에 될 리가 없고요. 그러면 해석하면 우리가 건너야 할 도로가 저기에 있다. 됐습니까? 오케이.
자, 그러면 좀 이따가 얘가 만약에 두 문장 분리하면 얘가 암만 길어봤자 뭐 해서 어디로 들어가야 될지 생각해 두세요. 됐습니까? 오케이. 그 다음에 계속해서 Emma showed, 뭐 일단 완성시켜 볼까요? Emma showed me the dress which she had bought. 됐습니까? 마찬가지로 두 문장 분리해 주시고요. 그래서 훔이 안 되는 이유는 선행사가 1번하고 똑같이 사물인 더 드레스이기 때문이죠. 오케이. 그럼 해석하면 에마가 나한테 무슨 시제 보여줬다? 과거 시제 보여줬죠. 드레스를. 드레스는 드레스인데 그녀가 무슨 시제 구입했던? 그렇죠. 대과거에 보여준 거. 과거보다 더 과거에 구입한 거. 과거에 보여줄 수 있죠. 그렇습니까? 구입했었던 드레스를 나한테 과거에 보여줬었다. 그래서 얘는 요렇게 생겨야 되고요. 얘는 요렇게 생겨야만 하는 겁니다. 생긴 게. 오케이. 그 다음에 3번 보자마자 내가 그 얘기 하겠죠. 초간단 버전 준비됐습니까? 그쵸. 초간단 버전은 He was a famous actor 했으니까 여기가 시작, 여기가 끝. 오케이. 그래서 이 문장 완성시키면 The man whom you saw was not a famous actor. 오케이. 그래서 해석하면 네가 봤던 그 남자는 유명한 배우가 아니었다라고 하고 두 문장 분리 생각해 두시기 바라고요. 그 다음에 계속해서 할까 말까 그거 할까 말까 초간단 할 필요 없죠. 오케이. 그래서 완성시키면 Alex spoke in German which we couldn't understand. 됐습니까? 이 문제 보니까 내가 6번 문제 하나 만들어 보고 싶다. 오케이. 오케이. 그래서 요렇게 요렇게 될 거고 엘렉스가 말했었는데 어떻게란 질문에 대한 대답이네요. 어떻게 말했어요? 독일어로 말했죠. 독일어는 독일어인데 어떤 독일어? 우리가 이해할 수 없었던. 그러니까 엘렉스는 우리가 이해할 수 없었던 독일어로 말을 했다. 그래서 선행사가 German이 독일어란 뜻이니까 사물이고 위치가 되었네요. 그 다음에 I received the letter 어쩌고저쩌고 뭐 여기는 그러니까 2번에서 아까 showed 하고 she had bought를 봤으니까 여기도 사실은 5번도 received 생긴 거하고 그 다음에 had sent 하고 마찬가지 비교할 수 있는 거고요. 오케이. 그래서 완성시키면 I received the letter which he had sent last week. 오케이. 그래서 완성시키면 뜻은 내가 편지를 받았습니다. 그렇죠. 편지는 편지인데 그가 지난주에 보냈었던 편지를 대과거에 보냈던 걸 과거에 받았다 말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6번은 뭘 하고 싶냐? 아, 너무 뻔한데. 시간 만들어 놓고 너무 뻔하네. 오케이. 그래서 알맞은 거 고르면 아 잠깐만 뭐야 이거. 에이 말도 안 되는 거 만들 뻔했네. 됐습니까? 그래서 알맞은 거 고르면 I know the German whom James met yesterday. 됐습니까? 해석하면 내가 그 독일 사람 알죠? 독일 사람은 독일 사람인데 어떤 제임스가 어제 만났던. 그래서 아까 전에 Alex spoke in German의 뜻은 독일어니까 위치고 여기에 똑같이 생긴 German은 독일인이니까 여기는 whom을 골라줘야 되겠죠. 됐습니까? 오케이. 똑같은 German인데 사물일 때도 있고 사람일 때도 있으니까 이런 것도 한번 생각해 볼 만하죠. 예. 오케이. 독일어 있어 없어? 있으면 세 개겠지 뭐. 독일의, 독일어, 독일인. 아메리칸은 두 가지 뜻이지. 미국의, 미국인. 미국어는 없으니까. 잉글리시니까. 됐습니까? 그러면 차이니즈의 뜻은? 세 세 개. 스페니쉬? 세 세 개지. 프렌치도 세 개고. 됐습니까? 오케이. 그럼 두 개인 나라가
스위스 같은 나라 있겠네. 원래는 나라 이름이 아니지. 원래 나라 이름은 뭐라 그래야 돼? 스위츠랜드라 그래야 되고, 스위츠랜드가 코리아고 스위스가 코리언이야. 저희는 스위스라고 부르는 거예요. 그렇죠. 우리가 잘못 부르는 거지. 콩글리시지. 스위스를 스위스라고 부르는 건 사실은 콩글리시지. 됐습니까? 스위츠랜드라고 해야 되겠지. 뭐 그 다음에 뭐 더치 같은 단어도 있겠네. 더치. 그 나라 말이 없으니까. 아, 네덜란드 어가 있나? 아, 네덜란드 어 있구나. 어, 네덜란드어는 있다. 어. 하지만 스위스어는 없지. 스위스 사람들은 뭐 쓸까? 주로 프랑스어 쓰고요. 그 다음에 독일어도 많이 쓰고요. 영어도 많이 쓰고요. 그래서 걔들은 이제 스위스 공무원들은 뭔가 문서를 작성하면 세 가지 버전으로 만들어야 돼요. 오케이. 뭐 그런 게 있고요. 상식적으로 알아두면 나중에, 이런 거 상식적으로 알아두면 나중에 언제 도움이 되느냐? 고등학교 읽기 문제 풀 때 상식이 풍부하면 도움이 됩니다. 오케이. 그 다음에, 뭐야? 아, 이거 눌러져 있구나. 뭐 또 얘기할 거는 없고요. 그 다음에, 아 참, 뭐 왜 더 얘기할 게 없어. 아, 큰일 날 뻔했네. 멍텅구리 아니야? 오케이. 그래서 아까 하기로 했던 거 There is the street and we have to cross it. 그래서 cross가 동사니까 동사의 목적어가 선행사 반복돼서 여기에 it이 있으면 반드시 때려잡자. 공산단만 때려잡지 마시고요. 좀비도 때려잡으세요. 됐습니까? 다음 2번 Emma showed me the dress and she had bought it. 됐습니까? 오케이. 그래서 여기에 it 좀 이따가 나중에 뭐 무슨 격인지 내가 물어볼 거야. 저 it이 무슨 격이냐 이런 거 맞습니까? 오케이. 초딩인 줄 아나 뭐 이런 분위기인데요. 네, 죄송합니다. 오케이. 계속해서 3번은 잘 빼야죠. 뺄 때 쭉 가고 쏙 빼야죠. 그래서 the man was not a famous actor and You saw him. 됐습니까? 그 다음에 하필이면 힘이 된 거고요. 그래서 여기에 힘이 있으면 절대로 안 된다. 그 다음에 얘는 뭐 톡톡 나눠주면 되니까 Alex spoke in German and we couldn't understand it. 됐습니까? 아, but이 낫겠다 얘는. Alex spoke in German but we couldn't understand it. 버시가 올리잖아. 네. 그렇죠. 엘렉스는 뭐 독일어로 말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독일어를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가 좋겠죠. 엔드가 좋을지 버시 좋을지는 여러분들 1학기 중간고사 때 칠 시험 범위에 있는 문법에 포함되는 거니까 이런 것도 내용 파악을 통해서 엔드가 좋은지 버시 좋은지 파악해 두셔야 돼요. 좀 이따 오늘 만나게 되겠네요. 그 녀석. 됐습니까? 설명으로. 오케이. 그 다음에 계속해서 5번 뭐 톡톡 잘라주면 되니까 I gave the letter and he had sent it last week. 됐습니까? 그래서 여기 있는 it, 여기에 있는 it, 있으면 안 되는 it, 여기에 있는 어디 갔어? him, it, 무슨 격? 됐습니까? 칼질하랍니다. 오케이. 그거는 그거 내가 어젯밤에 말했던 그 기자다. 이거 초간단 버전 할 필요 있어 없어? 없어. 없죠. 얘가 요렇게 시작해서 요렇게 끝나고 He is the reporter 한 다음에 뒤에다 붙일 테니까. 됐습니까? 오케이. 뭐 칼질부터 먼저 쭉 해볼까요? 나는 올리비아가 추천해준 뮤지컬을 보러 갔다. 초간단 버전 할 필요 그렇죠. 난 그거 보러 갔다죠. 오케이. 나는 갔다가 먼저 나올 테니까. 오케이. 그래서 끊어읽기는 요렇게. 그 다음에 그녀가 나를 위해 작곡했던 노래들은 훌륭하다. 초간단 버전은 할 필요? 있어요. 있죠. 그렇죠. 초간단 버전은 They are wonderful. 그렇죠. 그것들 훌륭하다죠. They are wonderful.
그러면 여기서 시작해서 songs, 선행사인 songs 뒤에서 시작해서 어디서 끝났다? me에서 끝나는 거죠. 됐습니까? 오케이. 클리어면 그녀가 나를 위해 작곡했던 그 노래들, 다시 말해 그것들은 훌륭하다. 자, 그러면 문제 풀이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he is the reporter whom I told you about last night. 됐습니까? whom I told you. 그러니까 about last night의 뜻이 뭐예요? 지난밤에 대해. 그렇게 해석하면 틀리는 거죠. 내 더책 걸리는 거죠. 지난밤에. 오케이. 그래서 얘는 이렇게 해석하지 않겠죠. 그렇죠? 이걸 해석하려고 하면 안 되죠. 이 문장의 뜻하고, 물론 about last night만 보여주고 여러분한테 해석하라 그러면 지난밤에 대하여가 맞지. 근데 지금 이 문장 속에 about last night을 해석하라 그러면 이 전체 문장에서 about last night이란 이게 없는 거죠. 그 뜻이 들어있습니까? 안 들어있잖아. 그렇죠? 왜 about last night의 뜻이 없어? 여기에 뭔가가 때려잡혀서 없어졌으니까. 됐습니까? 오케이. 그래서 about last night하고는 아무 관계 없는 문장인 거고요. 됐습니까? 그래서 리포터 이번에는 남자라 치자. 네. 됐습니까? He the reporter. 아, he라고 했네. 참 어차피. 됐습니까? Whom I told you about last night. 그 다음에 언제 추천해 준 걸? 언제 추천해 준 거야? 과거에 추천해 준 걸 언제 보러 갔어? 과거에 보러 갈 수 있죠. 그렇죠. 물론 대과거에 추천해 준 걸 과거에 보러 갈 수 있는데 칸수로 봐서는 그렇죠. 과거 과거죠. 그래서 I went to the musical Olivia recommended. Olivia. 오케이. 그래서 두 문장 분리해 주시기 바라고요. 그 다음에 3번 완성시키면 참 언제 작곡한 거 언제 작곡한 게 언제 훌륭해? 과거에 작곡한 게 현재 팩트죠. 네, 그래서 the songs which she composed for me are wonderful. The songs which she composed for me, they are wonderful. 두 문장 분리해 주시기 바라고요. 다음 돌아가서 He is the reporter whom I told you about last night. 쓴 분리하면 He is the reporter. 그 end야 뭣이야? end죠. end but도 얘기해 주셔야 돼요. He is the reporter and I told you about him last night. 여기에 힘이 생겼었으니까 그래서 about last night의 뜻은 여기에 없죠. 없을 수밖에 없고. 오케이. 그 다음에 두 문장 분리하면 I went to the musical. I see the musical. And Olivia recommended it. 됐습니까? 오케이, 여기에 it 있으면 아이고 이 넣어야 되는 것처럼 했네. 아이고 좀비. 아이고 무서웠어. 그 다음에 두 문장 분리하면 얘는 쭉 가고 쏙 빼야죠. 그래서 the songs are wonderful 뭐뭐뭐뭐 and she composed. 아, the songs 안만 길어봤자 it도 되는구나. and she composed them for me. 됐습니까? 그래서 they도 될 수 있었고 there도 될 수 있었고 them도 될 수 있었는데 근데 하필이면 목적격인 them이 있으면 때려잡았자. 오케이. 그 다음에 뭐 맨날 하던 거 C 단계는 맨날 똑같은 거네. 1하고 2하고 3하고 4하는 거. 됐습니까? 네. 그래서 뭐 더 피자는 맛있었고 그레이스가 만들었다. 오케이. 그래서 맛있었던 피자는 그레이스가 만들었다 할까요? 그레이스가 만들었던 피자는 맛있었다 할까요? 만들었던 피자는 맛있었다 하면 되겠고요. 혹시 또 딜리셔스를 선행사로 한 건 아니겠지? 아 그래? 확실해? 네. 초간단 버전은 It was delicious. OK.
오케이. 그래서 완성시키면 the pizza which Grace made was delicious. 오케이. 때려잡고 그 다음에 선행사인 pizza 뒤에 반드시 넣어야 된다. 오케이. The boy is very handsome. My sister dated him. 오케이. 그 남자애 엄청 잘생겼고 나의 시스터가 그와 데이트를 했었다. 그러면 나의 시스터는 매우 잘생겼던 보이와 데이트했다 할까요? 마이 시스터와 데이트했던 보이는 매우 잘생겼다 할까요? 두 번째 거. 아이고 잘 고르네요. 기계 얘기하기 쉽다. 싫다. 그러면 얘가 꾸미러 가기로 했고요. 그 다음에 반복이니까 얘를 이거 없애면 됩니까? 아직은 아니야. 이거로 바꾼 다음에 반드시 여기 집어넣어서. 그래서 완성시킨 문장 The boy whom my sister dated is very handsome. 오케이. 그래서 초간단 버전은 is very handsome. 관계사절이 중간에 삽입됐으므로 그렇게 생각하는 것도 훈련이 필요하다. 오케이. 그 다음에 계속해서 is the movie scary 하고 같은 말은 frightening 이라고 알아두시고요. 그 영화 무섭니? You are watching it. 네가 그것을 지금 보고 있다. 오케이. 그래서 네가 보고 있는 그 영화는 무섭니? 하면 되겠군요. 네가 보고 있는 중이다를 어떤 시 됐으니까 반복된 건 the movie와 it. 그래서 얘를 which로 바꿔 쓴 다음에 일로 보내서. 그래서 한 문장 만들면 Is the movie which you are watching scary? 그러니까 Is the movie which you are watching scary? 오케이. 그래서 얘들은 전부 다 생략할 수가 있고 선행사가 the movie니까 which 됐 생략, 선행사가 the boy니까 who, whom 됐 생략, 뭐 이런 것들은 반복된 설명이니까 익혀 두시고요. 칼질하랍니다. 넌 내가 잃어버린 열쇠를 찾았니? 초간단 버전 할 필요? 없죠. 너는 그것을 찾았는데 그것은 제일 끝에 있으니까 관계사절도 끝에 있겠고요. 오케이. 칼질하면 요렇게 돼서 열쇠인데 어떤? 그렇죠. 그래서 언제 잃어버린 걸 언제 찾았니 같아요? 현재 과거에 잃어버린 걸 과거에 찾았니? 오케이. 과거에 잃어버리는 거하고 동시에 찾는 건가? 오케이. 그래서 요거 무슨 시제? 과거. 요거는 그러면 당연히 대과거겠죠. 됐습니까? 그럼 좀 만져주셔야죠. 됐습니까? 뭐 지우개까지 쓸 필요 없을 것 같은데 요렇게 하나 하면 되는 거 아닌가? 요렇게. 왜냐하면 두 번째 녀석하고 세 번째 녀석이 얘는 똑같이 생겼잖아. 그치? 됐습니까? 그 다음에 2번도 칼질하면 내가 만난 그 여자는 유명한 가수였다. 초간단 버전 할 필요? 있어요. 그렇죠. 우리말로 초간단 버전 하면 그녀는 유명한 가수였다. 됐습니까? 그래서 관계사절이 중간에 끼어들어갈 거가 있을 거고요. 오케이. 그래서 내가 언제 만난 여자가 언제 유명한, 이거는 노골적으로 써놨어. 이거 무슨 시제래요 이거? 현재. 그렇죠. 네. 그러면 얘가 언제 만난 가수가 언제, 이것도 과거죠. 그렇습니까? 현재 만난 사람이 있으니까 여기 현재는 하나도 있을 수가 없습니다. 오케이. 자 그러면 얘들 가지고 쪼물딱 이제 문장을 만들어 보면 너는 과거에 찾았니? Did you find what? The key. The key는 key인데. Okay, 여기에 lost it 하면 절대로 안 된다. 됐습니까? 그리고 마침표 하면 되겠죠? 안 속네. Okay, 제 수업할 때 항상 긴장하세요. 항상 사기 칠 거니까. Okay, 그래서 요게 정상적, 그러니까 엄밀하게 따지면 요런 식으로 표현해야 되겠고 뭐 which that 생략. 그 다음에 내가 과거에 만난 여자가 유명한 뭐 그랬다 그러면 the woman 하면 좋겠죠. whom I met was a famous singer. the woman whom I met was a famous singer.
됐습니까? 오케이. 그 다음에 이제 설명 관계대명사 that 할 차례입니다. 관계대명사 that 우리가 옛날에 배웠던 거 떠올려보면 일단 이 앞에서 했던 거 먼저 쭉 정리해보면 얘는 뭐 후 자리에도 쓸 수 있죠. 그쵸? 후 자리에 주격 관계대명사 대신에 뭐 that으로 치환 가능하고 또 whom 자리에도 가능하고 그 다음에 위치 대신에도 쓸 수가 있죠. 이런 식으로 치환이 가능하다. 얘는 뭐 주격도 되고 목적격도 됩니다. 단 지금까지 배운 관계대명사 중에서 대수로 못하는 건 그렇죠. 후스 대신에 대수 쓸 수가 없다. 됐습니까? 요거 이렇게 있고요. 그 다음에 뭔 얘기를 했었냐 그때 뭐 이런 얘기도 했었는데 네. 그렇죠? 그러니까 that을 써야만 하는 경우 that을 쓰는 게 권장되는 거 그러니까 선생님이 배울 때는 이것도 요 안에 포함시켜서 배웠었다 그랬어 됐습니까? 이건 둘 다 내가 배울 땐 둘 다 이때는 that을 써야 되는 거야 라고 배웠는데 요즘은 그렇지 않은 것도 가능하기 때문에 이렇게 조금 변화가 있다라 했고 일단 이거 먼저 얘기하면 또 그 얘기 또 뭐 어떤 뭐 푸른 잔디가 있고 아 막 이러고 있죠 됐습니까? 네. 뒤에 뭐가 따라가죠 네. 그래서 저기서 뛰고 있는 개와 보이를 봐라 됐습니까? 그래서 선행사가 사람 플러스 사물인 경우에 그때는 that을 쓸 수밖에 없다 됐습니까? 그럼 이게 좀 규칙이 좀 많아 그치? that을 선호하는 경우 규칙이 좀 많은데 뭐가 있었어? 생각나는 거 뭐 없어요? The very. The very가 근데 뭔 뜻인데? 바로 그 오, 알고 있네. 됐습니까? The only, the first, the best, the same. 그렇죠? the가 붙어서 뭔가 특별한 선행사가 된 경우. 됐습니까? 최상급도 그래. 최상급 되게 더 좋아하니까 He is the best man that I know. 뭐 이런 식으로. 됐습니까? 뭐 He was the first runner that came in the finish line. 이런 식으로. 됐습니까? 그럼 결승선으로 뛰어들어온 뭐 1등 선수였다. 달리기 선수였다. 뭐 이런 식으로. 대해서 좋아하는 더가 붙는 시리즈들. 됐습니까? He was the very man. 바로 그 남자였다. 그는. 뭐 이런 식으로. That I met yesterday. 내가 어젯밤에 만났었다. 뭐 이런 식으로. 됐습니까? 그게 대 있었고 더 시리즈들 그 다음에 또 뭐가 있었어요 선행사가 something, nothing, anything, someone, no one, anyone 아, 나 원은 아니다 무슨 띵일 때야 무슨 띵이 선행사일 때 그러니까 이거 다 선행사인 거면 A도 선행사가 이럴 때고 얘도 선행사가 이런 거일 때 something that I know Can you tell me something that you know? 너 네가 알고 있는 거 뭐 좀 말해줄 수 있겠니? 그 다음에 선행사가 뭐인 경우? All인 경우 오케이 It 뭐 That's all that I have 이런 식으로 That's all that I have 뭐 야 물건 사러 갔는데 야 이거 10만 원은 줘야 돼 주머니 좀 8만 원 밖에 없어 그럼 8만 원 주면서 It's all that I have 이러겠죠 이게 내가 가진 전부다 됐습니까? 오케이 네. okay. 그래서 선행사가 all인 경우에도 that을 선호한다 됐습니까? 오케이 okay. 자 그래서 뭐 그 얘기가 나오네요 그래서 관계되면서 that은 주격 관계사 목적격 관계사 자리에 대신 쓸 수 있다는 얘기 했고 소유격은 안 되고요 오케이 okay. 그래서 이거 the waiter that served us was very rude 하고 있는데 그거 할까 말까 하면 웨이트리스가 아니고 더 웨이터니까 그렇죠? 그래서 초간단 버전은 He was very rude 그는 매우 무례했었다 그렇죠 rude 하면 같은 말은 impolite 오우 저 역시 반복 학습에 효과가 나타나네 impolite The waiter He was very impolite 뭐 이거 말고도 땜으로 시작하는 뭐 똑같이 다 비슷한 거 하나 있는데
마인 나 내 거야? 그렇지 mean was very mean. 어쨌든 좋지 않은 태도를 갖고 있었다는 얘기고요. 오케이. 그래서 무슨 시제 서버에 서빙 했는데 과거 했는데 무슨 시제 루드 했다? 과거 시제. 여기서 시작해서 여기서 끝났다. He was very rude 했으니까. 오케이. 그다음에 이제 뭐 그대로 나옵니다. 이거 100%였고요. 여기 이제 선행사가 다음과 같은 경우에는 주로 관계대명사 대세를 쓴다고 잘못해놨어. 그러니까 여기에 요거는 주로가 맞고요. 얘는 반드시죠. must죠 이건. 얘는 usually고요. 얘는 must. 아 always. 네, always. 내가 잘못했네요. 여기에 뭐 usually 해놓고 여기 must라 그러면 어떡해. always. 오케이. 그래서 뭐 또 띠댕긴다. 아 이번엔 앉아있네. 아유 오래간만에 앉아있네. 맨날 띠댕기니만. 오케이. 그래서 이거 두 문장 분리한 거 혹시 지금 바로 될까요? 네. 그럼 가보면 Look at the boy and his dog and they are sitting on the bench. 그렇죠. 보이와 개를 봐라. 그리고 그들은 앉아있다. 그래서 이거 무슨 격이니까 주격이니까 요거 생긴 거 조심해야죠. 됐습니까? 그러니까 막 마음 막 급한 애들. 그렇죠. 여기까지 보지도 안 하고 보고. 그렇죠. 여기 이지지지를 하고 있습니다. 됐습니까? Day is sitting 이러고 있습니다. 안 돼. 그러니까 꼼꼼하게 잘 보고 해석도 좀 꼼꼼하게 하세요. 오케이. 어이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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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렇죠. 오케이. 얘들이 sit을 하는 거야? sit을 당하는 거야? 하는 거죠. 그래서 요거 생략하면 문법 제목이 뭐라고? 분사의 명사 수식. 또는 뭐 명사를 수식하는 분사. 뭐 다 같은 얘기야. 뭐 분사가 동사가 형용사 됐다는 얘기니까. 그런 것도 보였고요. 그 다음에 뭐 KTX 보고 얘기하는 모양이네요. 그쵸? 그래서 KTX 쳐다보면서 뭐라 그래? Fastest train that I know. 됐습니까? 내가 알고 있는 가장 빠른 기차야. 생략할 수 오케이. 뒤에 이렇게 생긴 거 있죠? 네. 그러면 당연히 있죠. This is the fast train, fastest train I know. 오케이. 좀비는 때려잡으시고요. 오케이. 그 다음에 이제 띵이죠. 띵. 무슨 띵일 때. 그래서 뭐 우리가 필요한 건 다 갖고 있대. 그렇죠? 그래서 we have everything that we need. 오케이. 우리가 필요한 건 다 가지고 있어. 오케이. 필요한 건 다 갖고 있는 거 만약에 이제 이게 만수로 딸 버전으로 바꾸려면 위가 만수로 딸내미나 아들내미로 바꾸려면 요거 대신에 이제 뭐 넣으면 돼? 원투로 바꾸면 이제 만수로 딸내미 수준 되는 거죠. 됐습니까? 그렇잖아. 됐습니까? 오케이. 이번엔 뭘 갖고 있는 거야? 원하는 거 다 갖고 있는 거죠. 됐습니까? 갑자기 선생님이 뭐 장난쳐서 좀 헷갈립니까? 예, 알겠습니다. 장난 안 칠게요. 진지하게. 생략할 수? 생략할 수? 있죠. We have everything we need. 그 다음에 이제 더가 계속 붙었으니까 위에 뭐 최상급이 수식되는 경우도 더가 붙었어요. 여기도 마찬가지로 The only man, the very man, 바로 금마 그거, 그 새끼 그거 The very man 뭐 아이고 The very man, the very 어디 갔어? The very는 안 보이네? The very도 있고요. The very 그 다음에 뭐 서수 The first, the second, the third 서수도 더를 좋아하죠. 다 더 시리즈입니다. 더 오케이. 그래서 뭐 나중에 이제 뭐 사랑하는 남자를 만나면 이런 말을 할 때도 오겠죠. 그래서 You are the only man that I want to marry. 너는 유일한 남자다. 내가 뭐 하기를 원하는? 결혼하기를 원하는. 메리는 누구처럼? 그쵸. 그러니까 여기다가 이딴 거 있으면 절대로 안 된다. 됐습니까? 오케이. 그렇게 됐고 이거 갈로 칠까 말까?
치면 되겠죠. 얘가 하필이면 힘으로 여기 올 테니까 목적격으로 보고 오케이. 그 다음에 후루룩 짭짭 넘어갑니다. 뭐 어려운 거 있나? 오케이. 테일러 트러스트 언더그라운드 와이지스트 뭐 와이지스트 반대말은 뭐 F로 시작하는 뭐 있고 뭐 S로 시작하는 것도 있고 뭐 그렇죠? 뭐 F로 시작하는 반대말 한번 찾아보란 말입니다. 와이즈의 반대말이 뭐냐를 찾아보면 되겠죠? S로 시작하는 것도 있고 아 S가 있었어요? 어! 뭐 실제 영화 대화 대사 같은 데는 S로 시작하는 거 많이 나오던데. 네, 잘 생각. 이 기회에 그 철자도 찾아보고 공부하고 이제 다시 한번 단단하게 하는 거지 뭐. 사실 S로 시작하는 건 두 개 있는데 뭐 하나만 찾아보세요. 지금 그다음에 뭐 프리지 나오고 있고요. 그다음에 뭐 컨퍼런스가 나오는데 B에 이번 뭐 컨퍼런스가 나오는데 컨퍼런스가 뭘 것 같아? 회의. 어, 그렇지. 이제 미팅만 하지 마시고요. 컨퍼런스도 있습니다. 이거 어텐드 보이네? 그렇지? B에 이번에? 약간 그 녀석 보이더니. 그다음에 그건 내가 아는 가장 귀여운 소년이다. 그래서 여기 희는 누구? 희는 누구? 희는 누구예요? 아무도 없어? 이런 됐습니까? 희는 누구? 뭐 내 동생? 아, 오 착한데. 그 다음에 뭐 특별히 어려운 거는 없네요. 뭐 이거 이제 뭐 배운 문법 응용해서 하기 이거 시제 잘 챙기시고요. 자 그리고 와 왜 이렇게 좋아해? 이번 시험 문제 범위니까 됐습니까? 뭐 옛날에 여기다 갑자기 줄 쫙 껐던 거 기억나죠? 네. 그렇죠. 그래서 다른 관계사절 뭐 관계 대명사절도 그렇고 다른 뭐 관계 부사절도 그렇고 전부 다 형용사절인데 얘만 절인데 그 이유는 얘가 뭘 잡아먹어서 그래. 그렇죠? 뭘 잡아먹었냐? 더 띵 또는 뭐 상황에 따라서 things that which. 그러니까 더 띵이나 더 띵스를 잡아먹었는데 잡아먹은 게 알고 보니까 무슨 씨야? 명사죠. 그렇죠? 그러니까 얘는 어쩔 수 없이 명사절이 될 수밖에 없어. 오케이. 그러면 관계대명사 what은 전에 이제 설명할 때 뭐라 그랬냐? 관계대명사 what을 쓰는 경우에 뭐 두 개를 비교해 보자. 뭐 예를 들어서 뭐 내가 어제 읽었던 그 책은 재미있었다 뭐 이런 말 할 때도 있는 거고 내가 어제 읽었던 건 재미있었다 이런 말 할 때도 있는 거죠. 네. 그렇죠? 그러니까 이 경우에는 할까 말까 이거 뭐 할까 말까 하면 맨날 똑같은 거 묻는 거잖아. 할까 말까 해야 될 것 같은데. It was interesting이죠. 됐습니까? It was. 이것도 it was interesting이고 이것도 it was interesting이죠. 오케이. 그럼 뭐 더 부 which I read yesterday was 이러겠죠. 됐습니까? 근데 이게 뭐 굳이 뭐 책이라고 이거는 이제 책이라고 꼭 밝히고 싶을 때는 이런 거 쓰겠죠. 그렇죠. 책이란 정보를 상대방한테 내가 뭐 만화를 읽은 것도 아니고 엄마한테 얘기해야 돼. 엄마한테 얘기해야 되는데 그렇죠. 내가 어제 책을 읽었으면 내가 읽었던 그 책은 재밌었어요 엄마 이러겠지.
그치? 근데 내가 어제 웹툰을 읽었어. 그럴 때는 뭐라 그러겠어? 내가 어제 읽었던 웹툰은 재밌었어 이렇게 했습니까? 그냥 뭐라 그러겠어 이렇게. 내가 어제 읽었던 거 재밌었어 이렇게 얘기하겠죠. 웹툰을 읽었으면 굳이 밝히고 싶지가 않다. 그렇죠? 상대방에게 그 정보를 주고 싶지가 않다. 그래서 얘는 이제 어떻게 한다? What I read yesterday was interesting. 이렇게 한다고요. 됐습니까? 그래서 관계대명사 what이 탄생하게 된 배경은 선행사가 담고 있는 정보가 중요하지가 않을 때. 알겠습니까? 그냥 누가 뭐 했던 거 됐습니까? 내가 너한테 말했던 정보를 너는 기억하고 있니? 뭐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겠지만 내가 너한테 말했던 거 너 기억하고 있어? 그랬어. 네, 그런 식으로. 됐습니까? 선행사를 굳이 밝힐 필요가 없어, 내용상. 됐습니까? 그럴 때 사용하는 게 바로 뭐다? 관계대명사 what이다. 됐습니까? 오케이. 그래서 이것도 it was interesting이고 이것도 it was interesting인데 이 what, 이 관계대명사를 하면 지금까지 배웠던 건 반드시 앞에 뭐가 있어야지 지구시를 해? 선행사가 있어야지 비로소 문장 안에서 어떤 구시를 하는 거 아니야, 지가 할 일을. 근데 얘는 필요가 없단 말입니다. 됐습니까? 오케이. 이게 관계대명사 what에서 일단 기본적인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주의해야 될 거. 자, 주의해야 될 게 뭐냐면 이제 그 이 관계대명사 what이라는 문법을 의미적으로 접근하는 친구들은 얘를 겁 만드는 녀석이라고 생각할 거야. 겁 만드는 녀석은 맞아. 근데 겁 만드는 이러면 동시에 뭐가 떠오릅니까? 대시 생각나는데 그 얘기 미리 얘기한 적 있죠. 그러니까 관계대명사 what과 명사들을 이끄는 접속사 that의 차이점은 아까도 얘기했지만 그렇죠. 오케이. 이렇게 하면 내가 어제 읽었다. 그렇죠? 내가 어제 읽었다 이러고 있는데 지금 뭐를 집어넣을 수 있어? 무엇을 읽었는지란 정보를 여기다 넣을 수 있죠. 그러니까 뭐 완전하다 불완전하다 이런 말로 설명해도 여러분들이 이해하기 좀 힘들어. 왜냐하면 내가 어제 읽었다 이래도 완전한 것 같거든. 그렇죠? 그러니까 여기에 무엇을이나 누구 무엇이나 누구라는 정보를 넣을 수 있으면 또 그러니까 넣을 수 있는데 없으면 어떻단 얘기다? 불완전하다 라는 얘기입니다. 됐습니까? 완전하다 불완전하다만 가지고 이제 보통 뭐 영어 선생님들이 그렇게 설명할 수밖에 없을 거야. 물론 학교 선생님도 분명히 그 얘기 할 거야. What은 불완전하다 라는 얘기 할 거야. 근데 그렇게만 알고 있으면 애들 입장에서는 내가 어제 읽었어 라고 평상시에 대화를 하거든. 그쵸? 야, 너 어제 그 책 읽었어? 그런데 나 어제 읽었어 라고 대답하잖아. 그쵸? 그러니까 이게 불완전한지 뭔지를 몰라. 알겠습니까? 그러면 뭐가 빠져있으면 누구 무엇이 빠져있으면 넣을 수 있는데도 빠져있으면 그게 바로 뭐다? 불완전하다. 그러니까 that 뒤에는 누구나 무엇이란 질문을 넣을 삐집고 들어갈 데가 없어야 돼. that 겉 만드는 that이란 관계대명사 that 말고요. 근데 관계대명사 what은 요 what을 제외하고 요렇게 꺼내봤어. 요렇게 꺼내보고 요렇게 딱 찾아봤더니 내가 어제 읽었는데 무엇을 읽었는지 넣을 수 있었는데 없네. 그게 불완전하다는 얘기입니다. 선생님이 자꾸 누구나 무엇이라고 하는데 누구 무엇의 공통점은 누구라는 질문에 대한 대답이나 무엇이라는 질문에 대한 대답이 다 뭐야? 그렇죠. 그 걔들이 무슨 씨야? 명사잖아. 됐습니까? 그래서 누구를 집어넣을 수 있는데 없다. 불완전하다. 됐습니까? 그러니까 데이터하고 비교해보면 그래서 그래 데 빼고 그럼 얘를 이렇게 해갖고 이렇게 데리고 와보겠지. 그렇죠? 그럼 그는 친절하다 했어. 그렇죠? 그럼 여기다가 누가 라는 질문에 대한 대답 없어 있어? 있잖아. 무엇이란 질문에 대한 대답은 필요가 없어. 그렇죠? 그가 친절하다라는 말에 무엇이란 질문을 어디다 집어넣을래? 집어넣을 데가 없어. 그냥 친절하다 그랬어. 됐습니까? 그럼 나는 어제 읽었다? 뭐 읽었는데? 허점이 있잖아 얘는. 그렇죠? 허점이 있잖아. 나 어제 읽었다? 뭐 읽었는데? 허점이 있죠.
근데 그는 친절하다? 무엇? 하고 질문을 할 수가 없잖아. 네. 누가 친절하다고 물어볼 수 있지? 근데 있잖아. 대답이. He가 친절하다니까? 네. 됐습니까? 오케이. 그래서 얘를 보고 불완전하다 그러고 얘를 보고 완전하다 그러고 얘는 겁 만드는 대시라고 한다 그래서. 됐습니까? 자, 그 다음 이게 첫 번째 주의해야 될 거였어. 문법적으로 다시 한번 정리하면 what 뒤가 불완전하다로 정리할 수 있을 거야. 근데 불완전하다는 말을 학생들이, 중학생들이 워낙 이해를 못하기 때문에 내가 추가적인 설명을 더 한 거고. 그 다음 두 번째 주의해야 될 거. 자, 여러분들 책이 몰라 이렇게 일부러 여러분들 교과서 얘기하는 거야. 여러분들 교과서를 일부러 구성했는 이렇게 구성했는지 모르겠는데 뭐가 있냐면은 어? 이 키보드가 야, 넌 충전하라는 경고도 안 뜨냐? 야야야 컨트롤 A 눌렀다고 내가. 어이 아저씨 됐네. 어? 아닌 아 이래서 역시 유선이 좋아. 어이 아저씨 접속하세요. 자, 그래서 열을 막 내면서 첫 번째 주의사항 what는 불완전해야 된다라는 얘기했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를 얘기하다가 뭔 얘기하다 그랬냐면 니네 교과서가 이렇게 구성된 게 좋을 수도 있고 나쁠 수도 있다라고 얘기했는데 그러니까 중간고사 때는 이 시험을 치고 기말고사 때는 이 시험을 치거든? 그래서 아이고 어디 갔어 이거. 읽어보세요. Do you know what he said? 그 다음에 두 번째? I know what he said. 됐습니까? 오케이. 뭐 때문에 내가 이거 두 문장 읽어보라고 한지는 알겠죠? 그쵸? 자, 위에 문장. 뭐 일단 우리말로 해석해보면 너는 알고 있니? 그쵸? 그가 말했던 것을 이라고 해도 되고 그가 무슨 말을 했는지를 어 그가 말했던 거 알고 있니 해도 되고 그가 무슨 말 했는지 해도 되겠지. 됐습니까?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나는 알고 있다. 이거 어떻게 해석해도 되고 그가 무슨 말을 했는지 알고 있다 해도 되고 뭐라고 해석해도 돼? 그가 말했던 것을 알고 있다 해도 결국 같은 얘기 하는 거지. 그쵸? 그러면 이거 1번이야 2번이야 이거 이거 1번이냐 2번이냐 1번 2번이 뭔데? 그렇죠. what이 제일 먼저 만난 거 의문사죠. 근데 지금 배우고 있는 관계사. 그렇죠. 그러면 얘는 결론부터 얘기하면 얘는 의문사고요. 얘는 관계사예요. 해석은 둘 다 똑같이 했잖아. 너는 알고 있니 그가 무슨 말 했는지 해도 되고 너는 알고 있니 그가 말했던 것을 이것도 나는 알고 있다 그가 무슨 말을 했는지 나는 알고 있다 그가 말했던 것을 둘 다 의미는 통해. 그러면 해석이 얘들 둘이 해석은 똑같은데 문법적으로 얘는 의문사라고 얘기했어. 내가 딱 집어서 이건 이건 의문사도 되고 관계사도 돼 라고 얘기한 게 아니고 이건 의문사야 얘는 관계사야 이랬어. 그럼 왜 그러냐. 자 일단 이거 해석해 보니까 넌 알고 있냐 그가 말했던 것 해도 되고 무슨 말 했는지 해도 되는데 결국은 이게 아는 거야. 말하는 사람이 아는 거야 모르는 거야. 모르는 거잖아. 그렇죠? 그렇죠? 궁금해서 묻고 있잖아. 그렇죠? 그렇죠? 그래서 얘는 뭐랑 뭐랑 합친 거냐면 Do you know 더하기 그렇죠 What did he say를 합쳐놓은 거야. 넌 알고 있냐? 그건 무슨 말 했는지 난 모르겠는데 너 혹시 알고 있냐? 됐습니까? 네. 그리고 얘는 뭐랑 뭐랑 합친 거라고는 얘기를 안 하겠지. 대신 무슨 얘기 할 거냐? 얘랑 똑같은 표현이 I know the thing that which he said. 됐습니까? 나는 그가 말했던 아이고야 것을 알고 있다 라고 얘기한 거란 말이에요. 왜냐하면 이번에는 이 내용 이게 물음표야 물음표 아니야 이거 물음표 아니잖아. 알고 있다며. 그쵸?
그래서 얘는 의문사가 아니에요. 자, 근데 What did he say가 What he said로 되는 이 문법은 제목이 뭐지? 그렇죠. 직접 의문, 간접 의문. 그러니까 내가 분명히 얘기했잖아. 1학기 때 중간고사 때는 관계사 나오고 2학기 때는 뭐야 간접 의문 나온다고 했잖아. 그렇죠. 그럼 2학기 때 시험에 What에 대해서 분명히 물어볼 수가 있어. 이게 관계사인지 아니면 의문사인지. 알겠습니까? 그런데 나는 내 입장에서는 이 What이 관계대명사인지 아니면 의문사인지 구분하는 문제는 별로 안 좋은 문제야. 그래서 이거를 칼로 두부 썰 이게 이거를 확실하게 구분할 수 있으려면 사실은 긴 글 속에 넣어놔야지 확실하게 구분이 돼. 자, 이거 아까 전에 이거 이게 아는 거야 모르는 거야라고 물었는데 이거 모르는 거다 그랬지. 근데 이런 상황이 있을 수도 있잖아. 난 알아. 그 사람이 무슨 말했는지. 근데 아무래도 쟤는 모르는 것 같아. 그래서 내가 걔한테 와갖고 Do you know what he said? 라고 물어볼 수도 있잖아. 그때는 이게 이게 물음표야 물음표 아니야. 아니잖아. 그렇죠. 그때는 사실은 의문사가 아닐 수도 있는 거야. 그래서 what이 자 what이 관계대명사인지 의문사인지 묻는 문제는 잘은 안 나와. 그런데 몇 개 문장들이 있어. 그동안 출제된 문제들이. 걔들은 해석해보면 뭐가 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냐면 그 뭐 여러가지 나중에 또 문제 풀어보면서 선생님이 얘기할 건데 그 문장에선 걔가 의문사가 될 수밖에 없는 상황인 거고 해석해보니까 빼도 박도 못하고 의문사밖에 안 되는 거고 얘는 또 반대로 관계사가 일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래서 특히 얘 같은 경우에는 얘는 의문사는 될 수가 없어. 안다 그랬잖아. 그쵸? 그가 말했던 것을 안다 그랬잖아 이거는. 그렇죠. 그러니까 얘는 뭐 어떤 상황에도 물음표가 붙을 일이 없는 거야 이거. 안 돼 나는. 그러니까 얘는 관계대명사다. 하지만 얘는 내용의 긴 글 속에 어떤 위치에 들어있느냐 어떤 내용 속에 들어있느냐에 따라서 의문사일 상황도 있고 관계사일 상황도 있습니다. 됐습니까? 이게 what에 대해서 조심해야 될 두 번째입니다. 자, 그래 설명은 쭉 이미 다 했으니까 책에는 뭐 이 선생님의 설명을 또 어떻게 써놨는지 예, 관계대명사 what은 선행사를 포함하는 관계대명사로까지 담고 있는 건 얘만 명사절이다. 됐습니까? The thing이 포함됐다. 그래, 선행사가 또 대화 속에서 중요한 정보를 담고 있지 않기 때문에 그래서 그냥 누가 뭐 했던 것 누가 뭐 했던 것 이런 식으로 내가 했던 것 what I did 됐습니까? 네가 나한테 어제 말했던 거 what you told me about last night 뭐 이런 식으로 네가 나한테 말했던 그 소식 하고 싶으면 the news that you told me about last night 이런 식으로 what을 못 쓰겠죠. the news what you told me 하면 틀리는 거야. the news를 잡아먹었는데 됐습니까? 그래서 명사절을 이끌며 라는 거 암만 길어봤자 it이 된다라는 거 됐습니까? 그러니까 it이 하는 역할 it is good 뭐 what you said 뭐 was cheering me up 뭐 이런 식으로 what you said 뭐 네가 말했던 것이 it was cheering me up 나를 응원해줬다 주어겠지 이건 what you said 그 다음에 뭐 I know what you said 했네요. 나 네가 말했던 거 알고 있어 I know it 그 다음에 뭐 the truth is what you said 이렇게 한번 보겠지. the truth is what you said 진실은 네가 말했던 것이다 됐습니까? 오케이 그래서 주어되고 목적어되고 보호되는 것 쭉 보여줍니다 됐습니까? it might be attention 하고 있죠. it might be attention 그것은 뭐일 수 있다? 관심일 수 있다 됐습니까? 그거 뭐 any 하여튼 애나가 필요로 하는 것 됐습니까? 그래서 the thing that Anna needs might be attention 하고 같은 뜻 됐습니까? 그래서 이것만 하면 Anna가 필요로 한다죠? 네. 그쵸? 자 근데 이거 합치니까 Anna가 필요로 하는 것이죠? 네. 그쵸? 여기에 것만 드는 대시 못 오는 이유는 요렇게만 쳐다봤더니 뜻이 Anna가 필요로 한다죠? 네.
그럼 여기다가 무엇이란 질문을 집어넣을 수 있죠. 그쵸? 그 무엇이 어디 있어? 여기에 있어. The thing that으로 여기에. 그러니까 얘는 불완전하다고요. 됐습니까? 오케이. 만약에 아 요거 가지고 예를 들면 좀 그렇고 또 다른 예문. Do you remember it이죠? Do you remember it? 너 그거 기억하고 있냐? 됐습니까? 그거 뭐? What Tom like best? Tom이 가장 좋아하는 것. 됐습니까? 오케이. 이 말을 하는 사람은 기억하고 있단 말이야. I, 이 말을 하는 I는 이거 기억한단 말이야. 기억 못한단 말이야. 기억한단 말이죠. 그러니까 얘 물음표에 말하는 사람 입장에서 퀘스천 마크야 아니야? 아니니까 그래서 얘는 지금 관계대명사란 말인 거예요. 근데 이거를 관계대명사라고 얘기한 건 좀 헷갈려. 나도 기억 못하고 내가 기억 못해가지고 상대방한테 나 기억 안 나는데 너는 혹시 기억하니? 일 수도 있잖아. 그렇죠? 만약에 그런 상황이라면 얘는 뭐 더하기 뭐다? Do you remember? 더하기 What does Tom like best?인 거야. 그러니까 이거는 좋은 예문은 아니야. 근데 지금 여기에 나왔는 거는 이거 나는 기억 나는데 난 기억하고 있는데 넌 혹시 기억하는지 체크하는 그런 문장이라 치고 됐습니까? 그러면 얘는 물음표가 아니라고 치고 나는 아니까 그래서 얘는 뭐로 바꿔 쓸 수 있다? Do you remember the thing which Tom likes best? 됐습니까? Do you remember it? 그 다음에 Going shopping is what she wants to do. 그래서 쇼핑 가는 것은 그녀가 하고 싶어 하는 것이다 됐으니까 보호죠. 됐습니까? 오케이. 그래서 지금 그녀가 무엇을 하고 싶어 하는지 알아? 몰라? 알아요. 알잖아. 앞에 나왔네. 뭐 하고 싶대. 그러니까 이거 퀘스천 마크야? 퀘스천 마크 아니야? 아니니까 그래서 얘는 관계대명사라고요. 알겠습니까? 오케이. 관계대명사 문법이 어떻게 생각하면 조금 어려울 수도 있지만 여러분들이 그 해석이 어느 정도 받쳐주는 친구들은 금방 이해할 수 있을 거야. 알겠습니까? 오케이. 왜? 자, 그래서 그 얘기합니다. 관계대명사 what은 선행사 명사절이니까 선행사를 뱉어내면 그때는 what을 그대로 쓸 수 없고 which 또는 that 같은 관계대명사 the things that, the thing that, the thing which, the things which 같은 걸 쓸 수가 있다. 오케이. 자, 한번 이거 읽어볼까? What부터 시작해서 What he told me was not true at all. 해석하면 뭐겠어? 그가 나에게 말했던 것은 전혀 진실이 아니었다. 그가 나한테 말했던 것은 전혀 진실이 아니었다 라고 얘기하는 상황이면 그가 무슨 말 했는지 알아? 몰라? 알잖아. 퀘스천 마크 아니죠. 그러니까 얘는 의문사의 what이 아니고 관계대명사의 what이고 그리고 내가 얘가 what이 제대로 쓰였는지 보려면 어떻게 보라고? 요렇게 보라 했죠. 그가 나한테 말했다죠. tell 가지고 몇형식 동사? 사형식 동사면 얘 간접 목적어고 직접 목적어인 뭐 what에 대한 대답이 지금 있어 없어? 없으니까 불완전하다고요. 그러니까 여기는 대시 같은 게 오는 게 아니고 관계대명사 what을 써야 된다. 그가 나한테 말했다. 무슨 말 했는데? 라고 물어볼 수 있잖아. 네. 그렇죠? 그러니까 여기는 불완전하다는 게 증명됐고 what을 넣을 수가 있, what을 넣어야 한다. 오케이. 그 다음에 뭐 특별히 어려운 거 없나? 오케이. 뭐 얘 생긴 거하고 얘 생긴 건 아까도 봤죠. 뭐 비구포 비구댓 더 얘기 안 해도 되겠고요. 그다음에 자 여기에 1, 2, 3, 4 중에 주소가 틀린 애가 있어. 주소란 건 여기 있으면 안 되는 애가 하나 있어. 그게 누굴지 한번 생각해 보세요. 됐습니까? 야, 너 여기 왜 있어? 너 딴 데가 있어야지. 포커스 제목이 딴 데가 있어야 될 예문 예제 문제가 왜 여기 있는 거야? 됐습니까? 오케이. 그래서 이 그 잘못된 주소인 녀석을 어떻게 조금 문제를 조금 고쳐주면 여기다 데리고 올 수도 있어.
맞습니까? 그 다음에 요거 한 단어로 바꿔 쓸 수 있잖아. 그치? 어, 뭐 W로 시작하는 거, 그치? 이제 뭐 중3 좀 됐으니까 이제 I로 시작하는 말도 있긴 한데. 오케이. 그 다음에 뭐 오른쪽이 아니다 이런 얘기 하고 있죠? 그 다음에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커피 한 잔이고, 언제 필요한 거? 현재 필요한 게 현재 커피죠. 그 다음에 나는 그녀가 무엇에 대해 생각 중인지 이해할 수가 없었다. 그 다음에 이것은 그가 너에게 말하려고 했던 것이다 이러고 있고요. 눈치챘는지 모르겠는데 여기도 또 주소가 틀린 게 있죠. 야, 너 여기 왜 있어? 너 저쪽 방에 가서 자야지. 니네 집 저기. 어나 뭐 갑자기 막 띵동띵동 막 새벽 2시에 초인종 막 울려가지고 나가봤더니 웬 술 취한 아저씨가 여기 우리 집인데 니네 집 여기 아니거든, 정신 차려요. 윗집 아저씨, 아랫집 아저씨 이러지 마시고요. 그랬습니까? 누가 주소가 틀렸을까? 그리고 걔가 있어야 할 주소는 어디고, 이 주소로 데리고 오려면 어떻게 해야 될지 한번 생각해 보시고요. 그랬습니까? 그녀가 말한 것이 나를 행복하게 했고, 나는 그가 내게 하라고 충고한 것을 듣지 않았다. 여긴 주소 틀린 애들 없네. 자, 56도 이번 중간고사 때 시험 범위입니다. 오케이. 수고들 하셨습니다. 오케이. 여기가 이거였고, 이렇게 가면 되겠네. 안녕히 가세요. 네, 잘 가요. 수고했습니다. 잘 가, 수고했어요. 데크 11도 이소정 씨 털 보내.